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를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케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뭐 여러 연갑자보다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위대한 발견이 되어지기는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 버려요.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화가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무엇을 발견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개발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발견이 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발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자, 복음화되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테면 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하냐, 그 핍박과 모든 것을 다 우리 죄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덮어두고요. 이거 다 덮어둡니다. 저도 그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이거 다 덮어두고 이제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하여튼 똑똑한 적도 엄청 하고.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같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같이 있는 사람들, 문제 속에, 우울증에, 뭐 정울증에, 별의별, 요즘은 뭐 별의별 그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오대요. 공황장애, 우울증, 뭐 대인기피증, 고소공포증, 뭐 그다음에 하여튼 별 사람을 다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아요. 자,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바로 알면, 여기 갇히지 말아야 돼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 그다음에 관계, 뭐 남편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 속에 갇혀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땅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누가복음 이제 3장 5절인가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다들 이제 갇혀 있다 못해 이제 패였어. 패여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여러분 복이 들어간 복음이 들어가면 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열심히 어설프게 아는 것 같고 생각으로 아는 척도 많이 했고 내 욕심이 있어서 막 그 사모하는 마음인데 예, 여러분 그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 과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열심을 갖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나요. 혹시 사역자로 꿈을 꾸고 있다든가 내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다 이런 능력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가면 뭐라 하냐 한 사람이었다. 내가 뭔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자기는 이 복음보다 율법을 가지고 너는 잘못됐고 그래서 공문 갖고 사람들 죽이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관계된 모든 속에서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 가서 이 사람을 막 우리가 이제 논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은혜가 발견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발견된 사람은 이 사람의 죄 짓는 어떤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에이 저런 거 막 이거 막 욕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요. 불쌍해서 뭐라 내 관계된 모든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프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막 밉고 저는 뭐 그 과정을 다 안 겪어봤나요? 제가 어디가 간증 잘 안 하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큰아이 6학년 때 우린 싸우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자꾸 거짓말도 하시고 뭐 하여튼 간에 정말 사람 실망을 많이 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막 안에서 얼마나 괴로움이 당한지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바람 나가지고 경찰서가 더 들어앉아 있으면 저 인간이 와서 나를 면회를 받다가 통탄하고 눈물을 흘린 것도 봤으면 심지어 그래 집을 나가서라도 좀 뭔가 변해갖고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교회 데려가는 것도 힘들었고 말도 그렇게 안 듣고 반은 거짓말이고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제 거짓말도 고치고 돈도 벌어갖고 오겠다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그런 집을 나간 거예요. 자 가서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었어. 또 세월이 갑니다. 자, 또 다른 여자야. 또 다른 여자야. 그리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혹시라도 이걸 들으면 잘 안 들어. 안 들으니까 그러지 들으면 큰일 나죠. 우리 딸이 듣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말을 저 진짜 어디 가도 간증 잘하네. 말씀 나가기 너무너무 바쁘니까. 자, 근데 제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어. 내가 길바닥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보면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그다음에 내가 길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놓고 아무 남자나 붙잡고 내가 살아도 너보다 나은 거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상처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목회를 합니다. 남편이 할 수가 없어. 남편이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이 그지 같은 인간들도 그냥 날 여자로 보고 막 외로워요, 힘들어요. 처음부터 막 이런 그 복지,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들, 막 이런 알코올 중독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사는데 하는데 위대한 발견 하나가 발견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우리 정말 이렇게 귀한 어른이 찾아오셨는데 밤에 차 밑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아 주변에서 누가 나를 보면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찾아왔어요. 돈 벌어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예? 13년 만에 내가 찾아왔거든요. 입은 요대로 10원짜리 하나도 안 가지고 입은 옷 그대로 더 이상 옷도 없어. 어디가 살았죠? 들어오라는 한마디에 그냥 온 거예요. 미워야 되잖아, 그죠?
죽이고 싶도록 미워야 되잖아요. 내가 변했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왜 이런 말씀 나가는지 몰라요? 전혀 미움이 없고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나는 뭐 공회도 다니고 외국도 갔다 오고 막 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부산 기도원도 있고 내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나는 나관리를 했는데 찜질방 돌아다니고 그냥 뭐 생긴 대로 살면서 뭐 경마도 하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 세상에 사람이 추리해가지고 노숙자 같대. 그럴 때 제가 처음에는 성도들 앞에 내세우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방을 얻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한 다음에 들어오라 그럴까? 그 다음에 나를 깨트려요. 이것도 내 자존심이야. 이보다 나 다른 노숙자는 다 끌어안고 밥 먹이고 방방이 내주고 살면서 이것도 너의 오만이고 너의 자만이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래서 제가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받아들여서 성도들 앞에 그냥 오픈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성도들 우리는 아주 메시지가 빡셉니다. 오직 예수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이런 교회들 있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 맨날 혼나야지요. 말씀으로 맨날 붙잡고 가야지 빡빡 기어 올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눈에 안 보인대. 아 진짜 있죠? 그냥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들. 그리고도 와서 그 2년 동안을 내가 엄청 속을 썩었어요. 집회를 가야 하는데 외국도 가야 하는데 속을 새기니까 나가면 안 들어오고 그 생활을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저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불쌍함이 오냐면 제가요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막 집 나가서 막 그럴 때 어느 날 전두환 시대인가 어느 전두환 시대는 넘은 것 같아요. 88 올림픽 즈음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정들이 엄청 깨진다. 그런데 네가 이 경험이 없으면 저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그냥 넌 잘못됐고 넌 잘못됐고 넌 잘못됐고 이혼한 가정들 이혼해서 상처받고 없거나 별의별 집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기 때문에 저보고 체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저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의 세 가지입니다. 저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셔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유럽화가 되어 간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고 며칠 전에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 경제 위기 시작이에요 여러분. 빡빡깁니다. 예? 우리가 이때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예. 요한계시록 6장 어저께 내가 계시록 보다 보니 요한계시록 6장 그 경제 위기가 왔는데요. 그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들지 마라. 포도주와 감람류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 감람류. 해치지 마라. 경제 위기가 오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위대한 발견이 날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 위대한 발견이 되어지기를 주여님 축원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요. 가정들이 많이 깨진다. 이런 모를 질병들이 오는데 의학이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병원은 지어도 지어도 만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 하고 세 가지인데 하여튼 이제 그러고 나니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발견이 되어졌죠. 세상에 남편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남편이 쓰임을 받은 거야. 희생양이 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깨달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와, 이 양반은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고 미안하고.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고 살았으니 얼마나 방황을 하고 얼마나. 그런데 이 사람은 나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라고. 지금은요, 그런 죄악들 다 버리고 들어와서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들어오신 지 17년 됐어요. 저는 지금도 재혼을 말립니다. 재혼이 더 힘들어. 보니까 더 힘들어. 가능한 한 참아라. 가능한 한 참아라. 아니면 혼자 살아라. 재혼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백을 이렇게 해요. 저한테 와서. 그냥 그 남편한테 이만큼만 했더라면 도저 내가 잘 살았을 텐데 이런 고백이에요. 자, 오늘 뭐 예, 이런 거 이제 접어두고요. 위대한 발견.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죄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었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합당히 여겼더라.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 너는 맞아 죽어야 돼. 은혜 사람이 맞아 죽고 있는데. 에? 그래, 너는 맞아 죽어야 싸. 살기가 등등했더라. 깨달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내가 이렇게 박해를 했던 것들이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죄를 깨달은 것. 이걸 죄를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방향이 이렇게 가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자 알고 보니까 나를 택하신 분은 만세전에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자 그 다음에 주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은사를 받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럼 누구를 위함이냐 무엇을 위함이냐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냐.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내 생각이 복잡하면 이 위대한 발견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제 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이런 말씀은 시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 40대 이후에 지금 세대들이 거스르는 세대랍니다.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예수 믿었어요. 지금 말 잘 안 들어요. 어려서 복음이 아예 이 심령이 장착이 돼 있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결과가 어떤 결과 나냐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들이 나와요. 아파요 마음이.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자녀가 고난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능력의 기도라는 프로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전화를 받아요.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전화를 받아요. 결혼을 하고 깨지고 자녀들만 남고 폐인돼버리고 아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쩔 줄을 몰라는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질문이 언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안 믿어. 이고동성으로 똑같은 말이면 아이고 청년 때까지는 믿었는데 아니면 중학생 때까지는 믿었는데 이 소리를 전부 다 해. 전부 다 해. 여러분 이거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가라. 주일 지켜라. 교회 가라. 자기는 본도 못 보이고 뭐를 못 집어넣어줬어요? 복음을 못 집어넣어준 거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누구라는 거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 이걸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가라. 교회가.
갔다 오면 그 아이가 뭐가 될 줄 알고 그냥 청년의 몸에 수십 큰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안 믿어 지금 제 주변에도 우리 딸 친구들도 안 믿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발견은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자꾸 제가 빗나가면 자꾸 길어지니까 자 나를 택정하신 분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로마서도 보면 내가 아무리 까불어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 하나님이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갖고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 이게 발견되어 지고 나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그러면서 이제 빌보서 3장인가요? 가서 보면 뭐라냐면 내가 지금 자, 내가 한 일을 하나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앞에 있는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달리 생각하리라. 난 이런 말씀이 무서워요. 우리들이 믿다가 조금 되어져도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해버려요. 왜?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높아지거나 좀 그러면 그래요. 하나 빈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함이고 하나님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니도 하나님이고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을 나를 그의 아들 누구?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사명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요. 그러나 나를 칭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인데 거기서 나를 생명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 자책할 일이 없어도 나를 판단하시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이 로마서 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이 위대한 발견이 되어진 바울이 놀랍게 변합니다.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성경을 이만큼 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은 틀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어요. 능력을 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요만한 틀 아래 나를 가둬서 왜 안 되지? 나의 능력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영광과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내 틀 안에 나를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는 또 죄인인 줄 알고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 많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 바라보기도 어려워. 그런데 뭐 맨날 그냥 우리 생각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았으면 또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바뀌어서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발견이 돼? 내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 육체를, 내 물질을, 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물질 쓸 사람 물질 주시고 달란트 쓸 사람 달란트 더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틀 안에 가둬져 있다죠. 항상 요 틀 안에 가둬 있어. 늘 가난하고 내 문제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래서 내 눈에 요 틀 안에 가두어져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늘 어둠에 갇혀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저는 이렇게 찬송을 들어가도 정말 정말 뜨거운 눈물 속에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 답답하니까 팍 펄펄 뛰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체험하게 했거든.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긴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빨리 안 쓰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능력을 왜 안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냐면 이분이 영광 받을 때까지. 이분이 영광 받을 때까지 저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내가 적이에요. 내가 적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어리석음, 좁은 믿음, 좁은 마음, 작은 믿음, 그 다음에 눈과 귀가 열려지지 못하고. 자, 눈과 귀가 열려서 잘 들으십시오. 눈과 귀가 열려진다 하니까 환상이나 보고 뭐 음성을 들려주고 그게 나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능력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이상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너무 잘못 가는 사람이 많아. 예? 오늘도 그냥 어떤 이상한 전화를 받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유튜브 듣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아픈 사람을 붙잡고 주의 종들이 햇소리나 했었고 말이야. 저주를 받아서 이러니? 뭐가 이러니? 예? 외국에 가 살던 딸이 암으로 죽었나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런 사람을 붙잡고 주의 종들이 거꾸로 상처를 주고 앉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귀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 소리 듣고 앉아가지고. 지가 아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데 이상한 소리 했었고. 예? 좋은 구원, 나쁜 구원, 그딴 소리가 어디 있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구야, 저 우편강도처럼 우편강도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잖아요. 아무 뭐가 없이 그냥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좋은 구원, 나쁜 구원 있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알아요. 주님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것이 발견되고 나니까 사명이 발견되고 났죠. 그죠? 가장 큰 발견은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발견이 되어주구나. 원수가 없어요. 예? 다 사랑해져요. 다 사랑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움이 없어집니다. 미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기심과 독선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러면 관계들이 다 좋아지고, 묶였던 관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죠. 고백했죠. 자,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될 축복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물질에 갇혀 있습니까? 가난에 갇혀서 맨날 죽겠다 살겠다 죽겠네 살겠네 하여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질병에 갇혀서 고통합니까? 제 깜짝 놀랄 발견. 졸지 마세요, 예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들으십시오. 가인이 예배 실패했죠?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가면 사탄이 와서 독을 뿌려버려요. 화살을 쏴. 그래서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고 가니까는 예배 하나도 못 드려. 무슨 소리 듣고 뭐 하고 갔는지도 몰라. 그러고는 교회 갔다 왔대. 그러고 나니까 화살을 맞아가지고 어디에 맞은지도 몰라. 조금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좀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좀 있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다 아프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질병 앞에 저는 이런 체험이 상상을 못하기만 한. 앞으로 이제 이런 책이 나올 건데 상상을 못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러붙는 세력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깼다. 그 때려잡아 놓으니까 있죠. 그 전 제가 발견했잖아요. 잡아 놓으니까 얘들이 그냥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안 아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야.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발견되면 전인 치유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내 심령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 되어지고 나니까 환경도 바뀌어. 환경도 여러분 이 환경 바뀌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저 권사님 없으면 거짓말을 할 거예요. 에? 그냥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이래가 왔다가 자 거짓말처럼 지금 11절 최고만이에요.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버리니까 네. 정말 막 뭐 암덩어리 달고 샀다 왔는데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 치유를 받아야 돼. 이게 예수 믿는 묘미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맨만 갇혀가지고 내가 보는 게 뭐냐 물질의 문제가 물질 나 돈 주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 이러고 가도 있고 이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여기다 가도 그래서 내가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뭐 치료해 주세요 그만 붙잡고 해. 자식 문제가 있어. 뭐 어떤 문제가 있어. 사원반 요구 있어. 그러면 나 이거 잘해주세요 이거 잘해주세요 잘해주면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데 예? 자 제발 이제 탁 튀어나오세요. 이 좁은 모든 것을 쫙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로 이 시간에 탁 튀어나오셔야 돼요. 아멘. 넓어져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인치유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발견이 아멘. 되어지시기를. 아멘. 내 좁은 것도 발견돼야 되겠죠. 아멘. 그죠? 아멘. 아 내가 좁아갖고 이렇게 뭐가 용서도 안 되고 이렇게 화가 났었네. 미웠네. 아이고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다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이 전인치유의 역사야. 할렐루야. 징징징징 울어. 나 보면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옛날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난 이후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왔네. 빡세게 우리는 훈련시킵니다. 조금 뭐 잠 한번 되게 혼나고요. 기도가 이렇다. 왜 이러냐. 제일 많이 혼난 게 저 바보야. 우리 초창기 멤버거든요. 많이 혼났어요. 근데 뭐 저 집 모든 가족은 다 얘기해요. 저 시어머니까지. 하, 목사님을 안 만났음. 목사님을 안 만났음. 어떤 날은 내가 막 쫓아내면서 가라 그랬어요, 막. 그래도 안 가. 자, 왜? 그 다니는 회사가 2년 전부터 어려움이 올 걸 알아요. 근데, 니 왜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배 깔고 누워서 게으름 피냐? 깨어라. 웬걸? 그렇게 다그쳐도 말 안 듣더니, 진짜 이제 나중에 법정 관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짜네 싶으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기도하더라고. 네. 그걸 알게 하셔요. 미리 올 일을. 예? 미리 올 일을. 자, 저는요. 자, 쓰나미 올 거, 일본 쓰나미 올 거 먼저 알려주셨어요.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온 세상이 벌벌 떠는 전염병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제 입에서 벌써 떨어지면
얼마 있으면 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대적인 문제든, 네, 최근에는, 그러세요. 40대 이후에 많은 이들이 거스르는 세대인데 이들이 뭐, 중풍 있죠? 중풍병. 많이 일어난다. 왜 그래요? 먹는 것. 예. 예를 들어, 밤낮이 잘못돼 있잖아요, 지금.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예수 없다 그러고, 지들 지식 믿고. 그럼 많은 중풍병이 온다. 막 먹지 못할 것들 먹어 쌓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 그럼요, 그저께는, 이제 뭐 늘 한국교회 책망을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유로파가 되어져 간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성령이 없어요. 단식하세요, 지금.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라도, 깨어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가정을 깨우고, 이웃을 깨우고, 여러분이 계신 교회를 깨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들이 깨어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께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불 좀 꺼주시고 방언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조금 더 우리가 성령의 어떤 깊이가 좀 더 이제 있으면 이거 다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저쪽 뒤로 밀어내고 다 일어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좀 첫날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차라리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세요. 저는 오살리 가서 몇천 명도 다 일어나 세워서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서서 기도합시다.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있나? 하나님 말씀을 가두고 있나? 내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가두어 있어서 지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렇게 괴롭다면 여러분 튀쳐나와야지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넓어져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발견돼야 돼요. 예수 발견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죄인인 거 알아야 돼. 지난날의 모든 삶이 발견돼야 돼. 못됐었구나. 자, 그러면서 사명이 발견돼.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이 위대한 발견을 하고 나면 울기도 하고 기쁨도 오고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갇혀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안 믿자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이게 도대체 되는 일 없고 이렇게 했으면 불쌍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 듭니다. 두 손 들고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실 때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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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캔마이드 시켜라 와칸 내 까라바 아리베 바바바바바바 칼레 캔마이드 시켜라 와카레 하나 내 칼레 까라바 캔마이드 시켜라 와칸 내 까라바 아리베 바바바바바 칼레 까라바 캔마이드 시켜라 와 하나 내 칼레 캔마이드 시켜라 와칸 내 까라 아리베 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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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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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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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갤레 까르바 깠네 우리 배 갈레 깐마드 시카르바 깐네 까르바 아리바 바바바바바 갈레 까르바 깐마드 시카르바 주님 내 깐네 까르바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아버지 팔로사지 오늘도 안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날개 아래 우리를 감싸주시옵시고 주님 내 까르바 갈레 깐마드 시카르바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스카르바 간내 까르바 벌벌벌벌벌벌벌 스카르바 간내 까르바 갈려까라 아리베 바바바바바바바바 벌벌벌벌벌사 스카르바 간내 까르바 아리베 바바바바리 갤레 까르바 간매드 스카 하나님의 갈레 까르바 간매드 스카르바 간내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아버지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자기 발견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명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케르바 간메데스케르바 간네카르바 아리베바바바바베 갤레카르바 간메데스케르바 한네갤레카르바 간메데스케르바 간네카르바 아리베바바바르네 갤레카르바 간메데스케르바 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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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혀지게 하시고 회개할 때 기운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자 아버지 아버지의 위대한 발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시옵시길 바라고 합니다. 바카르베 칼레칸 마데시카르바 칸네카르베 켈레 마데시카르바 칸네카르베 켈레카르바 칸 마데시카라 아리베 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다다다다다다다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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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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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르바 칸네 만지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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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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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짖으세요.